어, 아! 저 사람 어디서 봤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 랄랄랄랄라. 저기요? 랄랄랄라. 저기, 네, 여기, 여기 언제부터 살고 있었어요? 저기, 여기 한 2주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 아, 진짜요? 네네. 자, 아저씨 내려와봐요. 아저씨, 정체가 네? 뭐지? 아저씨!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너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나도 본 것 같아, 찰스. 잠깐만, 다시 나중에. 잠깐만, 너 살아있었냐? 잠깐만요. 아유, 아유, 우리 나쁜 사이 아니잖아. 우리 집에 살기로 했었잖아. 아, 제가 과거를 청산하고 연마을에서 이제 농사하면서 살기로 했거든요. 어, 모자 벗어봐요. 모자요? 어, 아직 살아있었네, 아저씨! 그때 어디 갔었던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었어요? 찰스,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 있어봐요. 일로 와봐, 찰스. 어? 당신 늑대족이야? 아, 순이야, 너 둘이 대화 나누고 있어. 안녕하세요. 너 눈이 왜 빨갛게? 저번 이거 그때 거기서 명령 받고 일하다가 여기서 강제로 문신당했거든요, 눈에. 어, 눈이 이상하다. 오케이, 아, 너 농사 해야 되는데? 갑옷, 너 갑옷 벗어봐라. 갑옷이요? 갑옷 이거 그냥 튼튼하게 하려고 내 구성밖에 없어요. 그래? 뭐 근데 네. 금 좋아 보이는데? 에이, 금 별로 안 좋아요. 내 구성, 허허. 너 감자 아니. 좋아하나? 네, 감자 여기 다 감자 맛이에요. 오케이, 찰. 감자 겁나 좋아하는구먼. 감자 심어야지. 감자 나도 감자 맞췄나? 얘기는 맞췄나? 어, 얘기 맞췄나? 어, 얘 감자 얘, 농사하고 있어요. 얘 늑대족 아니다. 아, 늑대족 아니야? 그래 그래. 어, 여기 잘 살고 있네. 어, 그럼 아, 나중에 배고프면 한번 놀러 와요. 제가 감자나 맛있게 구워 드릴게요. 어, 우린 가야겠네. 그런지 굉장히 좋은 친구구만. 어, 우린 이만 여기 있어 떠나야겠다. 그치? 우린 이만 여기서 아, 아, 여기 정말 멋진 집이었어. 어, 정말 멋진 집이었어. 가자. 내가 집을 좀 잘 짓긴 했어요. 오빠. 네, 나중에 봬요. 오. 무슨 야, 우리 부자야! 아, 부자래. 많은 걸 얻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쟤 너무 불쌍하지 않아? 불쌍은 절에 있는 거야. 맞아, 어, 불쌍은 절에 있지. 네. 우리 나쁜 아이 됐어. 아, 나 얘 다리랑, 어? 다리랑 있으면서 나쁜 아이 돼가는 거 같아. 말도 안 돼, 소리 하지 마. 이게 인생의 진리지. 잠깐만. 어쨌든 재료를 쉽게 구했다. 어, 굉장히 쉽게 구한 편이구만. 그 뭐냐, 모래도 구워줘. 모래 구워줘, 순이. 자, 일단 가죽이랑 사탕수수도 넣어줄래? 알겠다, 청수. 어, 사탕수수를 꾸면은 구운 사탕수수. 사탕수수. 구운 감자도 있고, 얘 굉장히 부자네. 자, 일단 집에 다이아몬드도 좀 있을 텐데, 다이아몬드에다 인챈트를 해야 되나? 16개. 다이아몬드. 아, 아무래도 활에다가도 인챈트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도. 어, 근접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요번에. 나에게 활, 활이 있다. 화살도 있다. 오케이, 책 만든 거야? 책을 더 훔쳐왔지, 찰스. 아, 책 만드는 것도 만들어 봐야겠다. 일단 사탕수수 있어? 사탕수수 여기 상자에 넣어놨다, 찰스. 자, 가죽. 가죽만 좀 구해오면 될 것 같아. 아까 그 친구 집에 소 있던데 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그 친구가 자고 있지 않을까, 찰스? 오, 소도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어, 아저씨! 정말 자고 있다고 생각해? 저 어디선가 그 아저씨 집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저 아닌가? 내가 정말 자고 있다고 생각해? 너 왜? 저기요. 왜? 왜? 여기 지금 제 집에 있는 장비들이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어, 너 왜 머리에 화살 꽂혔어? 어, 너 어디 아프니? 아픈 거 같다. 많이 아픈 거 같네. 아니, 오는 길에 좀 제가 열불 나가지고 지금 머리 화살 좀... 안 돼! 에나가 죽였어. 에나가 죽인 거야? 아, 뭘 또 에나가 죽여?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도 이랬는데? 내가 볼 땐 얘가 NR 실험체가 아닐까? 그러게?
재능한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진짜. 하는 거지. 잠깐만 저번에도 죽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또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저 집에 있는 소가 우리 거야. 그러네. 소 가자. 소 잡으러 가자. 웃으면 안 돼. 무섭잖아. 자로 죽는 게 웃겨? 아노노노노 잠깐만 저거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그렇지 애나가 죽인 거. 아니다. 애나가 죽인 거지. 맞아. 아니 근데 죽은 거라고도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네 사라진 걸 수도 있지. 그러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를 얻었다는 거야. 그렇다. 소. 아, 아. 자 잠깐만. 여기를 제2의 별장으로 삼자 찰스. 그래. 우리 집도 무너졌겠다. 아주 좋고. 아니야 집 우리 집은 이미 잘 되고 있어. 왜 그래 나한테? 찰스 위험해. 조심해라 찰스. 나한테 왜 그래? 찰스. 나 갑옷도 안 입고 있단 말이야. 집으로 일단 들어가자. 집으로 일단.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나? 일단 집에 주크박스도 놓고. 어 노래도 틀자. 이 노래 싫어. 이거. 가. 조심해. 왜요? 집에 일단 가죽이나 이런 것 좀 챙겨가야 될 텐데. 노래나. 이 노래가 더 무섭지 않나, 찰스? 그러게 무섭다. 궁금하기다. 나무도 챙겨와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나무. 소. 아프다. 아무래도 쇼 교배를 시키고 있었나봐. 아, 굉장히 극악무도한 놈이군. 자, 밀 있어 밀? 밀. 여기는 감자밭인 것 같아 찰스. 밀. 밀 없나 아, 여기? 아 저기 NPC 마을이 있는데 내가 밀을 구해볼게. 밀 여긴 없다. 우리 집에 밀 있었는데. 잠깐만. 좋게 내가 가져올게 찰스. 내가 밀이 하나 있다 찰스. 밀 두 개가 필요해. 밀 두 개가 필요하나? 들어가. 오케이 내가 가져오겠어 찰스. 오 감자를 얻었다. 오. 감자 40개야. 우와 1판도 이제 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내 몸속에 엔더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엔더의 눈 찰스. 자 소들아 안녕. 일로와 소 일로와. 밀을 갖고 왔어 찰스. 소. 소. 아 저 큰소. 큰소가 필요하다. 큰소 일로와. 너랑 오, 소가 좋아한다. 너네가 있으니까 소가 안 우는 것 같아. 어 형이, 우리 비켜주자. 형이. 내가 무섭나 보다. 소는 근처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야 일로 와봐. 얘는 안 될 놈인 것 같아 찰스. 쟤를 데려오는 저기, 게 더 빠르겠어. 저기 찰스 저기 다른 소가 있어. 아 진짜? 소야 일로와. 아이고 너랑 교배. 오 생명의 신비. 오 새끼 나왔어. 오 태어났다. 새끼 죽이면 되는 건가? 한번 교배했던 애는 한동안 안 돼. 왜 안 되지 찰스? 힘들어. 한 마리가 더 필요하겠구만. 그렇구만. 여기 새끼 소가 두 마리나 있다. 새끼 소는 안 돼요 지금. 아쉽겠구먼. 뭘 아쉬워요. 철컹철컹합니다. 가자. 오 들어가. 근데요 한번 했던 한번 그 뭐냐 교배를 했던 소는 안 돼. 이 소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일단 죽이자. 어! 가족을 얻으면 어쩔 수 없어. 니들 먹는 고기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였다고. 나는 물고기만 먹어 찰스. 물고기도 그래. 물고기도 교배를 한다고. 안 하나? 물고기는 또 저는 흙을 씹어 먹겠습니다. 저도 생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심. 저기 소가 있어 찰스. 어디? 여기 있는 소란 소는 다 씨를 말려 버리자고. 강근찰스. 오! 위험해. 위험해. 조심해. 너 수고 많았어. 소 어딨어? 소 잡자. 고기만 나온다 찰스. 그러게. 여기 조심해야겠어. 오 언제부터 이런 협곡이? 협곡은 원래 있었지 않아? 난 이 근처를 잘 몰라서. 자 일단 인첸트를 빨리 하자.
인챈트를 해야 된다고 했어. 인챈트를 해야겠구만. 왜 인챈트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 강력해져야 될 무슨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잠깐만. 강력. 아까 엔더의 눈을 따라가면은 된다고 했는데 엔더의 눈을 따라가면 뭐가 있지, 찰스? 엔더의 눈을 따라가면? 엔더의 눈을 따라가면 따라가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렇구만. 어, 따라가 봐야지. 위에 놓고. 이 세계 어딘가에 유적이란 곳이 있는 걸 들었던 것 같아, 찰스. 유적? 그날이야! 이걸 받아랑. 어, 좋다, 아저씨. 흑이석. 스피드! 그 유적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다고 들었어. 큰 도서관? 그렇지. 도서관? 오.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 어. 유적을 찾으면은 책장은 안 만들어도 돼. 오! 일단 어 사탕수수로 종이를 만들게 내가. 사탕수수 세 개를 이렇게 놓으면 종이가 만들어져. 그리고 이 종이를 이제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죽을 넣으면 책이 만들어지지. 가죽만 있으면 책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나무 목재랑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책을 뿅 하면 책장이 완성이 되지. 오호. 오 책장이다. 이렇게. 오. 자 인챈트도 은근히 쉽다고. 자,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까? 만든다. 인챈트를. 아저씨나 긴장돼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양 사이드에 다이아를 놓고. 다이아, 다이아가 필요했구만. 흑유석을. 아, 책 하나가 필요해. 책 하나가 필요해. 책 하나를 더 만들자. 가죽 있어요, 아저씨? 가죽, 가죽. 수호 더 잡으러 가자. 책 하나를 남겨놨어요. 여기 있다! 위층에 있다! 아, 위층, 아, 위층에. 위층에 몇 개 있어요? 아. 14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엄청나게 많구만, 찰스. 오케이. 자, 사탕수수 아까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였죠? 아 종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괜찮아요 있나? 자 만들고 아 하나 남겨놓고 책장 더 만들어야겠죠? 책도 아 일단 책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양 사이드에 다이아를 놓고 흑유석을 아래에다가 놓고 그 위에 책을 넣으면 마법 부여대 인챈트가 완성이 됩니다. 오! 난 기억을 잃었지만 이런 조합법은 다 알고 있다고. 만들어졌구만. 자,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 자,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집에다. 집 안에다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안전하잖아. 자. 자. 하나, 둘. 셋. 딱 놓고 양 한 칸을 띄워 놔야 돼, 책장을. 오. 자. 나는 책만 보면 잠이 오더라, 찰스. 자, 책장을 좀 더 만들어야 되나? 어, 됐어. 30이 최대니까 30이 될 때까지만 책장을 놓으면 돼. 이 책장을 많이 놓으면 놓을수록 레벨 수가 높아지거든. 오. 삐리야. 야, 나 지금 지르면 날카로움이 뜰 것 같아. 한번 질러 봐도 돼? 질러봐도 돼? 질러봐도 돼? 한다? 찰스! 날카로움이 뭐지, 찰스? 뜰 것 같아, 날카로움이! 뭐가 뜰 것 같은 거지, 찰스? 한다? 한다? 날카로움이라고 뜨는데, 날카로움은 굉장히 데미지가 세. 검의 데미지가 굉장히 세지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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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미, 오, 범이. 탈총의 검으로 거미를 때리면 거미가 더 아파하지. 하지만 종합적으로 날카로움이 가장 좋아. 어, 거미가 아파하는군. 간다! 고고! 어, 좋았었나? 팔. 옵션은 많이 붙었어. 오, 네 줄이나 떴구만, 찰스. 역시 찰스야. 오, 거미를 잡을 수 있어, 거미를. 네 줄이나 떴어. 화염 2, 밀치기 2, 내구성 3. 오오오오오. 하지만 이건 거미를 잡는 검으로 만들어 놓자. 오래오래 쓸 수 있겠고. 거미를 잡을 수도 있잖아. 오, 좋은 건가? 좋아, 좋아, 좋아. 거미를 잡을 때 좋아. 찰스, 나에게 118이라는 허겁지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레벨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야 될 게
아, 활 인챈트는 꼭 하자. 활. 갑옷보다 활. 중요한 게 활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건 많지 않았어. 일단 활 수리 좀 해볼까? 아니 아니야, 활 새 거가 필요한데. 거미들이... 내가 장담하는데 너네들이 지금 그 경험치로는 니네들이 원하는 템들을 못 만들어. 레벨업을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필요하면 일단은... 연락해 나한테. 그럼 내가 그때 활... 알려줄게 원하는 거. 저 아저씨는 허풍만 떨어서 믿을 수 없어. 허풍 아저씨, 허풍 아저씨. 아니거든. 허풍 아저씨. 니네는 분명 나를 찾게 될게요. 허풍 아저씨, 허풍. 허풍 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한번 봐봐. 뭐야? 아야, 오라는 거 해봐, 해봐, 해봐. 뭘 먹어요? 뭐 해봐요? 해봐.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활 하나 인챈트 해주세요. 응? 활이 어디 갔지? 여기 있지. 내 품에 있지. 그 새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뭐가 나온 게 좋지? 아, 무한활 뜨면 좋겠지만 화살 많으니까 힘 5 아니면 힘 4. 힘이 높은 게 뜰수록 좋죠. 그럼 숫자 뭐를 좋아하나? 찰스. 6. 6. 오케이. 하나, 둘. 나는 6 곱하기 6 36을 좋아하지. 네. 자. 하지만 23도 좋다. 오케이. 질러 질러 질러. 바로 버려. 오! 왜? 왜? 찰스, 너의 운은 정말 좋군. 오! 힘 뻐! 대박! 힘 뽑으면 좋은 건가, 찰스? 활의 데미지가 더 세지고 더 멀리 나가죠. 내구성도 있다. 내구성도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엄청 좋은데? 아저씨, 어떡하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버렸는데. 질러봐, 너 질러봐! 원하는 거 다 질러봐! 아저씨 머리에 사과가 있다면 내가 정확하게 꽂을 수 있어요. 내가 사과를 올려주지. 아니야, 이게 너무 세졌기 때문에 아저씨가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감자. 자, 그러면 이제 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검은 많잖아요, 우리. 다이아검. 그 늑대 마을에 검 많지 않아요? 검? 늑대 마을에서 다이아검 챙겨와도 되지 않나? 찰스, 털러 가자. 오케이. 저희 갔다 올 테니까, 아, 같이 갔다 오죠. 오케이. 어우, 세뇨레타, 금으로 치장한 나는 고양이 달. 10년 전에 태어났지. 그 뭐냐, 늑대 마을에 인챈트 갑옷도 좀 있지 않아요? 늑대 마을에 그때 불타 오르고 난 후에 남아있을지 모르겠구먼. 늑대 마을이 그래도 안타깝게 멸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챙겨오죠? 네, 우리 족장님도 이해하실 거야, 대장님도. 우와, 갑자기 찰스. 비 내려. 무서워. 찰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늑대 마을이 멸망한 게 아니라 늑대 마을에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뭐? 리얼? 그렇지.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원수는 누굴까, 과연? 에나를 찾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내 예감이 그래. 족장님이 죽은 곳? 아직도 그대로다. 모든 게. 잠깐만, 무덤이 사라졌는데요? 아닌가? 그때 돌로 해놓지 않았어요? 설마 누가 무덤을 파헤친 건가? 뭐지? 자,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것만 하죠. 죽은 늑대족. 자, 창고만 빨리 가져갑시다. 여기 있다. 아직 남아있구만. 네,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활도 많다. 화살도 많아요. 많다. 화살도 다 챙기고 갑옷도 혹시나 좀 챙겨가죠. 이분들. 여기 갑옷에 풀 인챈트 보호뽀가 있지만 다이아 갑옷의 보호뽀만큼 좋지 않거든요,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챈트를 새로 해야만 해요. 화살 많이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화살을 다 챙겨가자. 그리고 갑옷도 하나씩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달, 문. 왜 그러지? 달, 너도 이거 챙겨가. 알았다, 잘. 갑옷도 챙겨라. 하나씩 챙겨. 오호. 늑대 소녀는 원래 세니까 일단 달도 싸움에 안 참여하니까 내가 다이아 갑옷에 인챈트를 할게. 나는 원래 가죽이 질기다. 나와의 싸움이니까 내가 좀 더 세져야 되겠어. 꼭 에나의 정체를 알아내겠어. 우리 형인 건 알겠지만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 너가 왜 기억을 잃었는지도 물어봐야지, 찰스. 그리고 너도
애널 알게 되면 너도 알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냥 고양이 탈이지. 아니야. 세뇨리타를 찾고 있거든. 너의 10년 전이랑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10년 전에 태어났지. 그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난 모르지. 너가 달이 떠올랐을 때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그때 에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잠깐만 편지를 보면 될 텐데. 해를 다시 하늘로 떠올린 사람이 바로 나래. 해? 이 저기 떠있는 해? 어, 저 해를 떠올린 사람이 나라고 했었어. 10년 전 그날 해로 다시 하늘로 떠올. 10년 전이라는 단어를 써있는 걸로 보아 너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